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토지인데 지주의 사정으로 매입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조정하여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전체 면적 5,316평방미터, 약 1,608평의 금액이 평당 22만원, 전체 3억 5천만원 조금 넘은 금액으로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었으나 이를 1억 이상 내려 2억 5천만 원에 매도하신다고 합니다. 조망 훌륭한 토지가 가격까지 많이 저렴해지니 더욱 매력적인 토지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은 지난 가을 올렸던 영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숲의 나무들에게 촉촉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지만 물기 사라진 나뭇잎은 계절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나무들 사이로 펼쳐진 들녘도 어느덧 황금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움츠리고 있지만 자연은 변화의 시간을 잘도 지킵니다. 상공에서 보니 가을로 채워져가는 지상의 모습이 더욱 잘 드러나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부읍 중계리의 야트막한 임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자연스레 숲을 이루고 있는 작은 둔덕입니다. 지주의 사정으로 10여 년전 매입 가격 그대로 재매도합니다. 내포 신도시와 멀지 않다는 지역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서너 채의 집들이 모여있는 소박한 동네가 보이고 집들을 연결하는 길이 보이는군요. 이 집들을 감싸고 있는 나지막한 산중 일부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높은 상공에서 마을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감싸고 있는 산의 높이가 대략 짐작되는군요. 낮게 내려와 눈높이에서 바라본 풍경도 평화롭습니다. 굽이굽이 산자락과 누렇게 변해가는 들녘을 지나 먼 곳의 풍경까지 한눈에 들어오네요. 이제 지상에서 직접 물건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초입의 아스팔트 도로에서 접어들면 시멘트 포장도로가 보이는데 이 도로가 상공에서 보았던 서너 채의 집을 연결해 주는 길입니다. 역시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집 뒤의 임야가 소개해드릴 곳인데요. 편안한 신발을 신고도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은 임야입니다. 키 작은 소나무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연스레 발화해서 자란 소나무라고 합니다. 위대한 자연의 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토지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정도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와 홍성군청 등 홍성 시내는 모두 차량 10분 내외면 갈만합니다. 수도권에서 대략 1시간 30분 정도면 도달 가능한 거리이므로 서울, 수원, 시흥, 안산 등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한창 공사 중인 서해선 고속전철이 완공되면 수도권과 거리는 1시간 이내로 좁혀질 것입니다. 소개해드릴 임야 너머로 우사한동이 있으나 산에 가려 시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600m 이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전면에는 축사가 없습니다. 전체 면적 5,316평방미터, 약 1,608평으로 총 4필지로 저는 각 896평방미터, 약 271평, 83평방미터, 약 25평 2필지, 임야 3,970평방미터, 약 1,201평 1필지, 도로 367평방미터, 약 111평 1필지입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22만원, 전체 3억 5,376만원입니다.
주방 좋은 곳에 전원주택 한 채 짓고 주변 임야에 좋아하는 나무 가꾸며 소박하게 텃밭 꾸리면서 귀촌 생활을 꿈꾸는 분에게 최적인 곳입니다. 가구 수도 많지 않아 소란스럽지 않으면서 외로움에 대한 걱정도 없는 이곳의 매력을 놓치지 않으실 분을 기다립니다. 마음 맞는 분들이 함께 어울려 공간을 나누어도 좋을 면적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동호인 주택지를 찾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